한 주를 뜨겁게 달굴 문화 소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한 주를 뜨겁게 달굴 키워드는 인어공주 그리고 봄꽃입니다. 여러분은 동화 속 공주님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인어공주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애니메이션으로만 봤던 인어공주가 실사판으로 만들어져서 최근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누리꾼들은 반갑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원작에서 봤던 빨간 머리의 백인 인어공주가 아니라 곱슬머리의 흑인 인어공주가 주인공이기 때문인데요. 또 실사판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인어공주가 원래 덴마크 동화라면서 흑인 배우 캐스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인어공주는 흑인이지만 왕자 역할은 그대로 백인이 캐스팅돼 비판은 더 강해졌는데요. 각종 SNS에 흑인 인어공주에 대한 악플이 쏟아지자 인어공주 역을 맡은 배우 헨리 베일리는 모든 어린이, 특히 유색인종 소녀들의 반응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원작과 똑같은 실사판을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 인어공주 실사판은 오는 5월 관객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봄꽃이 하나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주변 곳곳에서 개나리와 매화, 벚꽃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매화는 지난 10일, 개나리는 21일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엔 매화가 3월 26일, 개나리는 31일 폈던 것과 비교해보면 열흘 넘게 빨라졌는데요. 벚꽃도 작년보다 더 빠른 다음 달 2일에 개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봄꽃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전국 각지에서는 봄꽃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수 영취산 진달래축제와 서귀포 유채꽃축제, 또 경주 벚꽃축제와 양평 산수유한우축제가 이달 말부터 또 열린다고 하니까요. 봄을 제대로 느끼러 전국으로 떠나보자고요. 한 주를 뜨겁게 달굴 문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